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한 영화에서요, 로맨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운전을 배우는 여자친구를 무릎에 탁 앉혀놓고 운전을 가르쳐준 장면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든 생각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너무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아니, 우리 운전을 배울 때 상식이라는 거를 좀 같이 배우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상식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운행도 그렇고요. 뭐 비행기라든지 기차, 전철 같은 이제 승객들을 많이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더 상식이 필요한데, 사랑에 빠지면 다들 바보가 되나요? 한 뉴욕시 전철 기관사가요, 재미삼아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전철 운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 기관사가 자격이 박탈됐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라고 하죠. 여기 따르면 이 기관사가 지난 13일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행 전철 D 전철을 운행하던 도중에 어이 여자친구, 어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어 진짜 멋있어 보이지? 한번 운전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머 난 해볼까? 라고 하고 이 기관사의 그 운전 핸들을 잡은 거죠, 전철을. 그래서 50스트릿, 55스트릿, 62스트릿 이렇게 세 개 역을 지나는 동안 전철 조종석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이 여자친구가 일반인은 하기 힘든 전철 운행을 해봤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뉴욕 시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맡긴 기관사가 어떻게 저렇게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분개를 한 거죠. 그래서 MTA 소속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종사 자격이 박탈되고 현재 이 세부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해요. 이 바보! 사랑에 빠져서 바보짓 하지 않기 약속?